LDS를 살펴보면 독특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로바TV, 그동안 잠시 있었던 위드 코로나에서 오늘 또 다시 방역이 강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로바TV에서는 여러분을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지난 2021 로봇청소기 신상품 3종 소개편에서 소개드렸던 엑스클리어 H30 플러스가 새롭게 런칭이 되었는데요. 이번 로바TV에서는 엑스클리어 H30 플러스를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편의상 H30 플러스라고 부를게요. 처음부터 왠지 특별해 보입니다. 연예인 포토사진첩이 있는 로봇청소기는 처음인 듯한데요. 곽동현씨 팬분들이라면 무조건 구입해야 할 듯합니다. 또 엑스클리어와 카카오톡 풀친을 맺고 다양한 소식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엑스클리어 H30 플러스의 앱 기능 및 다양한 기능, 성능에 대해서는 리뷰 2탄에서 알아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가 보이는데요. 앱 연동 가이드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왼쪽 박스를 열어보면 물걸레판과 물걸레가 들어있습니다. 물걸레는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박스를 열어보면 일회용 물걸레 10장이 들어있네요. 또 오른쪽 박스 안쪽에는 헤파 필터가 한 개 들어있습니다. 필터에는 앱 연동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필터가 먼지통의 뚜껑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구성품 박스를 치워주면 로봇 청소기가 보이네요. 자, 드디어 주인공인 엑스클리어 로봇 청소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비닐을 벗겨주고 색상은 섬세하게 조절된 퍼레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어울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범퍼 보호 스펀지도 제거를 해주고 범퍼도 한 번씩 눌러줘 봅니다. 버튼은 스팟 청소 버튼, 전원 버튼, 홈 버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DS를 살펴보면 독특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옆면을 살펴보면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범퍼 가드가 부착되어 있고 적외선 도킹 센서, 배기구, 충전 접점, 스피커, 토크 벽면 추적 센서, 정면 적외선 도킹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먼지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지통과 물통이 결합되어 있는 2인원 먼지통이고 먼지통을 열기 위해선 옆에 있는 홀더를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헤파 필터는 먼지통 뚜껑과 일체형 구조이고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를 99.95% 걸러주는 H13 등급입니다. 저기 보이는 입구를 통해서 클린 스테이션이 먼지를 흡입하게 됩니다. 물은 물주 입구를 통해 넣으면 되고 내부에는 전자 제어 출수를 하기 위한 필터와 호스도 보입니다. 다음은 밑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러쉬와 앞바퀴,
양쪽 바퀴도 잘 돌아가는지 잘 체크해보시고요. 잘 돌아가네요. 사이드 브러쉬는 두 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구분을 위해서 L과 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브러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브러쉬 커버를 열면 메인 브러쉬가 분리가 됩니다. 메인 브러쉬도 LDS처럼 파란 색상이고 좌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털들을 제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죠. 드디어 클린 스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린 스테이션을 꺼내주고 포장된 비닐을 벗겨주겠습니다. 구성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전원선과 여분의 더스트백 4장이 들어있네요. 더스트백의 용량은 3리터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달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클린 스테이션의 외관을 살펴보면 아래쪽인 로봇 청소기가 도킹을 하는 공간이 주위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보면 충전 단자와 먼지통에서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보이고 위쪽에는 로봇 청소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CD 화면이 있고 뒤쪽으로 돌려보면 배기구와 먼지를 흡입하는 통로, 제품 정보, 전원선을 연결하는 충전 포트가 보이네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 스테이션의 밑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킹이 부착되어 있네요. 다음은 클린 스테이션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린 스테이션 사용 방법이 적혀진 스티커가 보이네요. 청소용 브러쉬도 옆에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털들을 제거하기 쉽게 칼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스트백도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분의 더스트백 4장까지 총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흡입한 먼지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펜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is starting. Device is ready. Start cleaning. 마지막으로 구성품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런칭된 클린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엑스클리어 H30 플러스를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엑스클리어 H30 플러스의 앱 기능, 흡입력, 소음, 클린 스테이션 작동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리뷰 2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